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의 최바울입니다. 통계청에서도 SDG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참여를 해서 지표 관련된 논의들을 유엔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게 관심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과연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제사회의 논의 부분은 앞쪽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한국에서의 KSDG 목표와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표가 있고 그 한 목표당 대략 10개 내외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당 한 2개 내외의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신뢰성 있는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벌교가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뭐가 유명하죠? 네, 꼬막이 유명한데 2007년에 2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2017년에는 몇 톤을 생산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2017년에 240톤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1.2% 수준으로 10년 만에 벌교 꼬막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벌교 꼬막을 아마 못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글로벌 차원에서는 아마존의 밀림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아마존이 개발을 위해서 밀림을 베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적 협력이나 아니면 지원 관심들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지표가 먼저일까요? 오전에 이렇게 말과 마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목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가 정해지고요. 세부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신뢰성 있는 지표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DG 목표에서 17.18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뢰할 만한 통계 이것들이 제공되어져야 되는데 소득계층, 성, 연령, 민족, 인종, 장애 여부, 이주 지위 등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통계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 원칙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기라는 이제 USDG의 이제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말은 쉽지만 이런 통계 자료의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고 채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 티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통계적으로 생산 가능하고 방법론이 되어 있는 것이 40%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나머지 60%는 아직도 지표에 대한 생산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생산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토익이죠.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물론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토익을 잘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뭘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란 지표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얼마나 영어 실력이 향상됐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SDG 글로벌 지표도 현재 40%만이 우리가 가용할 수준입니다. 특히
골 10번부터 16번, 17번 이쪽에 보면 거의 한 티어 3가 이제 40-50%, 70%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저희도 이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이 티어 3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이 티어 3 지표들을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 대체 지표나 보완 지표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 지표들이 계속 수정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건 이제 보고 체계입니다. 우리 각 나라별로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지만 이전에는 각 부처별로 대응을 하거나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 SDG 시스템 하에서는 NSS라고요. 네, 이것만 가칭이지만 그 통계청이나 아니면 포털 시스템으로 그 SDG 지표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것이 이제 국제 기구로 전달되는, 그래서 국제 기구에서 UN으로 전달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UN에서 이렇게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가용한 한 40% 정도 수준의 지표들이 이렇게 지금 포털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 쪽에서 이런 이제 지표 보고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국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방 차원에서 이런 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논의에 따라서 한국 통계청은 15년부터 글로벌 지표 수립에 계속 참여해 왔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KSDG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얼마나 UN SDG 지표들이 가용한지,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 얼마나 부합한지 정도를 이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한국 상황에서 SDG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요. 목표에 따른 지표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표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행 점검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부분은 통계청의 그리고 통계 생산 기관의 역할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의 역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딱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서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경제 사회 환경 뭐 분야별로 설명이 되겠지만 맨 위에 라인을 보시면 글로벌 목표에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제안한 공식 지표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표를 선택해서 이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지표가 있지만 그것이 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완 추가 지표를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글로벌 목표이기도 하고 국가 목표이기도 하지만 글로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지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대체 지표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표를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국제 비교가 조금 어렵다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글로벌 목표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지표를 우리가 발굴해서 이 부분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목표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목표로 채택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 글로벌 공식 지표가 있다면 뭐 그것들을 보고는 하고요. 없다면 굳이 우리가 생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의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뭐 말라리아 걸린 사람의 수, 뭐 이렇게 유병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락에 맞지 않는 것들은 굳이 우리가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이미 달성하고 있는 지표, 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LTE,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터넷망이 이렇게 커버레이지 되고 있는 지역의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미 좀 달성을 했는 것들은 과연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앞으로의 쟁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통계의 가용성 유무에 따라서 yes, no로 해서 가능한 것들은 그걸 활용하고 없는 것들은 유사 대체 지표를 하고 그리고 또 생산이 필요한 지표는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하고 있는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그 생산을 필요한 지표들은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지면 이 SDG를 한국이 얼마나 달성하고 있느냐를 국가에서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것을 각 국제 기구로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특별히 좀 하고 있는 작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다양한 이전에 했던 작업을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좀 모아서 SDG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처의 통계 생산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담당자, 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2월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교육과 물과위생 ICT를 한번 추진하고 한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SDG는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자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청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지표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가, 그리고 세분화가 가능한가, 그리고 국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국제 비교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기구의 자료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 제공된 자료가 있는데 예전에 흡연율 자료가 한국에 잘못된 통계 자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자료를 고치려고 하게 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기구에서 쉽게 자료를 잘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그 자료가 누가 보낸 것인지가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2월 달에 수행된 것들에 대한 좀 간략한 예시인데요.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뭐 PISA라든지 이런 것들로 글로벌 지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과 위생 분야에서도 첫 번째 드링킹 워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도 한참을 논의했었는데요. 실제로 개도국에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흙탕물을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지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개도국 이슈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30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ICT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의 빅데이터 자료를 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표 체계의 어떤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이 보고서가 또 이제 환경부에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KSDG의 좀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작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SDG 관련된 논의를 쭉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SDG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지표라든지 통계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훨씬 더 이제 국제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통계를 통한 측정,
그리고 얼마나 SDG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표와 지표 간의 관계를 점점 이제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업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 외교부에서 하셨고 이제 제 다음으로 또 환경부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세 부처가 사실은 제일 열심히 지금 SDG를 위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른 부처들이 다 같이 조인이 되어서 이런 좀 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SDG의 이행에 좀 기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외에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거고요. 특히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된 한국의 SDG의 추진 현황이 이제 국제사회에, 국제기구에 좀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런 자료 제공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통계청은 이제 지표와 관련된 분야에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없는 지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SDG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